양시장에서 이제 내일자 우리가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좀 짚어봐야죠. 먼저 우리 함재 팀장께서 전에 좀 주목하셨던 종목 리뷰해 주시고 내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리뷰할 종목은 SKC인데요. 네. SKC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또 잘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요즘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좀 약간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추천드렸었던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SKC 같은 경우에 5공장이 6월 달에 가동이 됐는데, 이 5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면서 분기에 1만 톤 이상의 양산 능력을 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이어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좀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6공장까지 지금 또 이제 가동을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공장까지 된다고 하면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 뭐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아서 SKC 같은 경우에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아이폰 기대 효과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건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가져왔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달에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데 작년에 아이폰이 7,500만 대가 초기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이 출하량이 7,500만 대인데 애플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게 9,000만 대까지 상향을 해라. 초기 물량을 20% 상향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뭐 벤더들한테는 사실은 좀 일정은 타이트하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오면은 좀 흥행은 어떻게 보면 계속하는 흥행 보증 수표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출하량 늘어나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아이폰에 또 탑재되는 모듈 수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후면에 나오는 그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뭐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센서 시프트라는 그런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센서 시프트라는 게 이제 고부가 카메라 모듈인데 이게 흔들림 보정 카메라입니다. 이게 작년 모델에는 한 개가 탑재됐었는데 올해 모델에서는 네 개가 탑재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행시간 거리 측정 카메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단일화로 이제 공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합평,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가 인상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메라 모듈 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단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이 LG 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사업부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폰이 10S 시리즈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이제 역대급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1조를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클럽을 또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또 시장에서 영향력이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매수는 지금 21만 원 구간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목표가는 28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은 20만 원 하회한다고 하면은 그때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LG 이노텍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계속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지금이 조금 매수를 하기는 적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는 전에 좀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리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드렸던 대동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초가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고, 비록 오늘 눌렸다 하더라도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동은 거기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1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렸었는데 다행히 해당 가격을 딱 터치하고 우선은 내려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가급적이면 옵션 만기가 끝이 난 이후에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2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디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덴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실적이 되는데,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376억 원, 영업이익은 110억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디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바텍과 레이언스 모두 다 급등입니다. 그렇죠. 네. 산업의 흐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분석이나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산업의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급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최근 5 거래일 동안 선물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현물 쪽에서도 4 거래일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주춤거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오인데 디오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그 모든 물량을 상회할 만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내일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덴티움이나 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지난 2016년 기록한 6만 400원, 이 가격은 이번에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목표 가격을 6만 2천 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4만 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간판주로 덴티움도 보셨고 또 내일장 또 공략할 종목 디오까지 보셨는데 전문가들이 그렇더라고요.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우니 우리는 차라리 이럴 때는 업황 그리고 산업의 업황과 또 실적을 보면서 좀 버텨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네. 우리 전문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합니다. 예. 사실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기의 흐름이 단기간에 깨지는 게 아니죠. 지금 2차 전지를 딱 좋은 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 그 점에 착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